일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후회까지는 아니고 외롭다 슬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겁나하죠 진짜.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겁나하죠 진짜. 엄청해요 저는. 짜증이 난다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이제 데뷔를 준비할 때 뭐 약속이 잡혔어요. 예를 들어 뭐 진짜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뭐 썸녀가 있어. 같이 밥을 먹지. 근데 난 대회를 준비해야 돼. 어우씨 어떡해. 나 한 3주밖에 안 남았어.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아 참아야지. 못 가지. 아 여자를 포기해야 돼. 뭐 어쩔 수 없지. 그래서 운동하시는 헬창들은 여자친구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. 근데 일단 그걸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짜증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싶지만 그거를 못한다는 게 좀 있었어요. 엄청 많죠. 너무 많아요.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딱딱 스쳐져 지나가는 그런 약속들 취소시킨 거, 약속 미룬 거, 약속을 안 잡은 거, 뭐 내가 물어봐서 같이 술 마시자 할 수 있는 그 기회들도 내가 그냥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운동하고 집에 와서 쉬고 먹고 또 쉬고 하는 거예요. 정말 짜증나요. 같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남에게 다가가기도 아니면 남이 나한테 다가오기도 조금 힘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외롭기도 하고 좀 짜증나는 그런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생활에 이기적인 측면들이 생겨요. 뭐 그게 식단 때문이고 운동 때문이건 보디빌딩을 하게 되면서 약간 그런 강박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조금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, 그것들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제 이 일이랑 운동이 최우선이니까. 그쵸. 아무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후회했던 적은 없어요. 오히려 아, 더 빨리 할 걸 이런 후회는 해봤지 아 내가 이걸 왜 했지 라는 후회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. 단 한 번도. 후회한 적은 없어? 없습니다.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하고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안을 이제 건강해 보이잖아요. 그러면 남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더 높게 평가할 거고.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. 생활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기존과의 그런 전혀 다른 삶의 그런 방향으로 뭐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고 조금 외로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보디빌딩 하면서 물론 목표에 대한 걸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 뭐 아, 너무 외롭다 슬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들 때는 약간 외로운 거가 있습니다. 보디빌딩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좋은 기억들만 있지 보디빌딩 시작하고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제가 대회 준비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극한으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고 폭식증? 아니 폭식증이 생겼어요. 그 점에 대해서 좀 후회하고 있어요. 솔직히 저도 이거 일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보디빌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온전히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그 시간 자체가 많아지고 고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져요. 그래서 인맥 같은 것도 놓치는 것도 많고 좀 성격 자체가 이렇게 좀 테두리를 치고 산다고 저만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, 보디빌딩이 저한테 준 좋은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? 후회한다기보다는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. 이제 뭐 보충제도 있죠. 닭가슴살 꼬박 먹어요. 식단 구성하는데 돈도 꽤 들죠. 그리고 대회 한번 나가려면 여러분 뭐 탄이며 시합 출전비며 경기 보기며 뭐 서포터 비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들고 그리고 대회를 나간 다음에도 상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 그렇게 뭐 그 상금으로 생계를 유지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사실 제가 들어간 비용을 생각하면 그거로는 생활이 하기 힘들죠. 뭐 없진 않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는 운동에 약간 중독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 일상에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운동 때문에 많이 놓쳤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후회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 힘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되게 많죠. 왜냐면 이 보디빌딩이라는 이 운동은 물론 다른 종목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그냥 뭐 힘들게 운동 훈련하고 이런 거는 좀 버틸 수 있겠는데 생활 자체가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. 먹는 거를 일단은 잘 못 먹고 먹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나 이 종목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참은 만큼의 그 결실을 맺어지는 굉장히 또 정직한 운동이기도 해요.
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도 못 먹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? 내가 이거를 해서 그 뭐 얼마나 큰 부와 명예를 얻겠다고 이러나?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선택하고 또 노력한 이것을 뭐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다만 좀 그게 좀 힘들었다는 거. 네. 지금 업으로 삼고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자신감의 원천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습니다.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. 후회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변에 친구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. 제 나이 또래 예전부터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30살인데 30살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하죠. 항상 술을 먹고 노는 게 약간 20대 초반에 그런 걸 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못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후회를 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. 후회를 할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근데 저는 저를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? 저는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좋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가정을 해봐도 그다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대로 그걸 놓은 지금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후회하지 않습니다.